오늘 저는 순여제 내기 비전을 세공원 대학으로 선언합니다. 지난 2009년 사회공헌대학이라는 비전을 선포한 수원여자대학.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들이 함께 힘쓰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수원여자대학에서는 전공 지식과 연계된 학생들의 주도적 사회공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타의 대학에 이와 같은 전문자원 봉사 프로그램이 많지는 현실 속에서 수원여자대학은 과별 전공자원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사랑으로 넓어지는 캠퍼스를 실현하고 있는 수원여자대학의 이동세탁 봉사단. 교수, 교직원,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이동세탁차를 활용하여 세탁봉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가정방문을 통해 세탁물을 수거한 후 이동세탁차에서 세탁과 건조, 정리, 포장 과정을 거쳐 다시 각 가정에 세탁물을 배송한다. 이동세탁봉사단의 활약은 특히 올해처럼 무더운 날씨와 장마로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거동이 불편한 분들, 조건 노인, 장애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요즘에 억지로 봉사 시간 채우려고 봉사 활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냥 신청자만 봉사 활동 와서 이런 거 빨래 봉사하고 다른 데도 봉사 활동 나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빨래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나 저희가 빨래 봉사를 여기서 하고 있을 때 지나가시면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럴 때는 더 많이 빨래 해드리고 싶어요. 수원여자대학에는 다른 대학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발적 교직원 봉사 동아리가 있다. 2006년 11월에 창립된 교직원 봉사회는 교직원들의 참여로 비로소 대학이 전문적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석천일리 마을회관에서 물리치료과 학생들과 함께 나눈 봉사가 한창이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활동인데 오늘 모두 하나 지친 모습이었다. 손님 분들 보니까 기분이 좋고 저희 해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는 그냥 쉬운 일인데 좋아하시니까 저 하면서 더 뜻깊고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임상 나가면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미리 해보는 거잖아요, 경험을. 그럼 남들보다 경험이 더 있으니까 더 이런 경험도 있고 더 그게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더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봉사를 통해서 인성 함양과 같은 그 치료사에서 자질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까운 그 이웃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이런 짧게나마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어르신들에게는 잠시나마 이런 편안함과 또는 이제 어떤 잠시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어떤 봉사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환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치료인 물리치료.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과 의료기기가 필요한 만큼 마음처럼 쉽게 받을 수 없었는데 오늘 같은 날이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려워진다고 합니다. 고맙고 우린 고맙지만은 본인들은 좀 낙연 생각. 사회공헌대학이라는 비전 선포 후 교내외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 사회 발전과 공동체 의식 환향에 기여하고 있는 수원여자대학. 이곳에서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 지식은 물론 따뜻한 마음까지 지닌 빛나는 인재들이 자라나고 있다. 이웃과 함께하는 그들의 이슬, 그리고 손길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과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